이제 그 저쪽에 이제 숲들이 다 낙엽에 지니까 이놈들이 이제 봄동밭에 봄동이 이제 씨 뿌려놓은 게 이렇게 파랗게 됐네요. 이 염소당 옆에 봄동밭에 와서 이 새끼들도 조리 이렇게 울고 고구마는 다 뜯어먹었는데 이 고구마 이파리 먹고 나니까 밑에서 엄청 고구마가 많이 나왔어요. 아직도 두 줄이 있네요. 두 줄이 남아서. 이건 이제 좀 우리가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가 하고 이 호박은 또 이게 다 사료로 쓸 거예요. 사료로 쓰려고 벌써 여기가 막 새덩이가 같이 얽혀 있네요. 새덩이가 노랗게 익었고 이건. 이거 큰 파란 호박 이것도 엄청 크네. 저쪽도 사방에 염소들이 꽁내서 먹다가 버려두고 시천에 염소들이 먹고 이렇게 놓고 그냥 달린 채로 먹었네요.